자, 7월 22일 한번 봐봐요. 자, 이분도 지금 8월, 9월을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기 때문에 추석을 보려고 자, 지금 7월 이제 초중순에 열매를 다 땄어. 열매를 다 따서 말씀은 좀 질서를 줘가지고 순을 좀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올해 처음 가봤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아이고 이분은 딱 들어가자마자 온실이 좀더 많았던 것 같다. 온실에 대해서 생각이 저도 많이 하는데 온도와 환경 조건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온도 환경 조건 그리고 이제 약 방제지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느낌. 근데 전체를 다 봤을 때 온도 환경 약 방제 이게 다 개입하는 게 맞겠다. 자, 아무쪼록 온실이 이렇게 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봐 견디고 있잖아 이런 느낌. 아이고 너무 고온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확실히 온실의 개체수는 줄어든다. 이분도 이제 밭을 갖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앞뒤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천장이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 전기야 전기 천장이 없어. 근데 앞뒤로는 확실히 괜찮았는데 센터에 들어오니까 좀더 순이 더 많이 상했더라 이런 느낌. 왜? 센터가 열이 더 많이 갇히겠죠 이런 느낌. 자, 방법론입니다. 그래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 보자. 이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분이 말이에요. 그냥 딱 봐도 작황이 좋아요. 그죠? 자, 한동에 1800이란 영역을 하려면, 자, 450개 따서 곱인하까 4만 돌리면 이게 1800이 나와요. 자, 이미 이분은 거기까지 갔었대. 자, 근데 아직도 작황이 좋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8월이랑 이제 9월 초가 남았지. 자, 8월과 9월 초가 대입이 되면 이분은 과연 한동에 얼마나 할것 같아요? 자, 봤을 때, 몇 메다 같아요? 10메다일 겁니다. 뭐 10메다, 10메다 50, 10메다일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한동 2천만 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냥 봐도 온실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리고 열매도, 자, 물론 여기는 얼룩이지만, 근데 팔아먹을 정도의 색깔은 올라온다는 거지. 자, 그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한동의 1,800, 2천만 원의 결과물입니다. 어때요? 어떤 분들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안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돼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후배들한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계속 우리 대만 생각하지 마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 거니까. 걔들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고민한가는 누가 봐도 4만 원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수량이 400에서 이제 500박스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한동에 2천만 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한동에 2천만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저러면 동당에 한1,500 가까이 나올걸요? 그죠? 그게 10동이면 1억 5천, 20동이면 3억 남네. 와, 이런 게 이제 경영인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세요. 자, 이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다. 자, 나의 노력도 중요한데, 자,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계속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컨설팅 업자이기 때문에 계속 가서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토대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얘기를 좀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농민이 안 하면 결과물은 나빠지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로 있는 거니까 자 이해는 충분히 되죠? 한동에 1,800에서 2,000만 원 참외농사로 1, 2억 저축을 할수 있다. 이게 결과물이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자 먹고 살고 저축하고 그다음 투자 영역 투자를 배워야 돼. 투자를 자 제가 주식을 근 7, 8개월 따라 해봤는데 확실히 답이 있어요. 답은 있는데, 근데 좀더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 자, 이런 느낌, 이해가 되죠? 자, 지나갑니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좋은 토양이야. 정말로 좋은 토양이야. 이 좋은 토양은 말이에요. 한동에 1,500이, 1,800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다. 자, 그걸 맞추려면 온도와 물질, 물 관리. 온도는 결국은 한기와 습 관리로 이어지는 거고, 자, 물질은 뿌리 관리, 열매 관리, 이런 폭발하는 열매 수량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서 제가 늘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온도 관리, 물 관리를 해주면, 한 동에 1500 영역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농민들을 마주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아. 진짜. 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더더 많이 해주세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분은 올해 이제 처음이에요. 근 7월인데 올해 처음 뵌 거지. 자, 배대표. 기비부터 한번 같이 해보면 안 됩니까? 저야 감사하죠. 자, 아직 제가 100명의 농가를 그까지 못 갔기 때문에, 자, 항상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야지 후배가 좀더더 멀리 갑니다. 저는 겸허하게 생각해요. 저는 후배입니다. 누가 봐도 저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느 부분은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내 후배들한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서슴없이 오픈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아무쪼록 함께 같이 갈수 있는 좋은 분들과 좀더 많이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한 번씩은 이름을 거론하고 정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해요. 거의 시즌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미 저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한 해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올해는 계속 이어갑니다. 이상입니다.